자기를 때리지 않을 남자를 만나는 것. 착한 사람을, 진짜 영혼까지 착하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자고요. 쪼꼬쪼꼬. 방금 산책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이트 폭력 신고하고 왔어요. 자취방 골목에서 어떤 문신 많은 남자애가, 뭐 대학생이겠지. 남자애가 여자를 패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눈앞에서 사람이 맞고 쓰러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다행히도 딱본 순간은 맞기 전이었어. 딱 문신 맞는 남자가 성큼성큼 막 여자한테 가고 있어. 여잔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주먹으로 바로 머리를 빡 때렸나 봐요. 여자가 진짜 그 자리에서 그 뭐라고 할까? 완전히 온몸에 힘 풀린 인형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푹 바닥으로 바로 팩 쓰러지는 거야. 머리 옆으로 45도 떨궈져 있고. 무서웠어. 그리고 남자는 계속 막 팔을 난 그거 보고 바로 자취방 집으로 바로 휙 들어왔거든요. 바깥으로 슬쩍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쓰러진 여자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 계속. 그것도 문신 많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생판 모르는 길에 있는 여자를 팰것 같진 않고, 내 생각에 뭐 여친, 뭐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바로 경찰 불렀고요. 2분 만에 도착하더라고, 경찰이. 대충. 그리고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안전하게. 막 경찰 한 명이 그 상황, 경찰 차가 두 대가 왔어, 게다가. 한 여섯 명이 나와서, 여섯 명? 여섯 명은 아니겠구나. 한 세네 명이 나와서 그 상황 보고 있어. 남자는 바로 막 하던 거딱 멈추고 어벙어벙 하고 있더라고. 그때 경찰 한 분이 경찰차로 들어가. 경찰차로 들어가서 나한테 전화를 딱 하더라고. 지금 어떤 상황 봤다. 뭐, 신고자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갔으면 좋겠다. 여자 때리는 남자. 좋은 일 했죠. 근데 좋은 일 하면서 한편으로 이게 그들만의 일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 분명히 누군가는 또 그런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솔직히 진짜 내 솔직한 심정 한번 말해볼게요. 몰랐을까? 그 사람이, 이 남자가 이럴 사람이었다. 몰랐을까? 솔직히 폭력은 어떤 행위로도 정당해질 수 없어요. 진짜 정당방위 아닌 이상 폭력은 어떤 말로도 감쌀 수 없어. 어떤 말로도 그 쉴드 칠수 없어. 포장할 수 없어. 근데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인데요.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내 친구 얘기했죠, 옛날에. 길에서 누가 봐도 깡패인데 시비 걸다가 맞아서 입원했다고. 거기서 내가 와, 그 깡패들 정말 나빴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야, 네가 멍청한 새끼야. 깡패한테 시비 거니까 처음 맞는 거지. 이렇게 말했어. 친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탓할 순 없지만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릴지 안 때릴지 아는 것도 능력이고, 당신을 때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만났으면 완전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지. 저도 문신이 있고, 문신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모든 문신 있는 사람을 싸잡아서 뭐라 하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양팔에 용 그려진 빡빡머리 남자를 만날래? 아니면은 도서관 정액제 끊고 가서 아침마다 공부하는 남자 만날래? 난 항상 이 논리로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좋을까? 당연히 후자겠죠. 물론 전자도 끌릴 수 있지. 그 위험함, 그 뭔가 위험한 남자일 것 같은 그런 거에 끌릴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난. 뭐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이거면 우린 좀더 사람 보는 눈을, 진짜 사람 보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 사람이 제일 때렸네? 때린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네? 이거 맞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위로만 할 때는 끝났어요. 위로만 받을 세상은 진작에 끝났고,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위로받기 위한 입장을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안 맞는 상황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맞았어. 나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고 때린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전에 맞는 상황을 안 만들 능력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사실 모를 일이죠. 나 만약 이럴 수도 있어. 나도 지금까지 아무도 안 때리다가 연애했는데 갑자기 내가 막 여친을 때렸어. 그러면 뭐난 이렇게 말했지만 그말 그대로 나한테 되돌린 거잖아.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누구 때리고 맞는 친구 진짜 주변에는 없어. 물론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난 진짜 논란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결백해. 쟤는 가해자야. 완전 나빠.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 나는 무죄네. 아, 다행이다. 맞고 나는 동정 위로받고 상대방은 처벌받고 끝났네. 너무 다행이다라. 이것도 이게 당연히 지금 당장 최우선이지만 그 이런 일을 만들기 이전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안 만들어 보도록 해보자는 말이에요. 피해자 돼서 동정받고 가해자 처벌받고 좋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피해자가 안 되는 방법 이거를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되지 말자고. 안 맞자고. 맞지 말자고. 그러니까 길거리 깡패한테 시비 걸고 맞는 격이 되지 말자고요. 물론 이유 없이 맞으면 진짜 뭐 그건 대비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를 좀더 안전하게 만드는 힘, 자기를 좀더 안전한 상황으로 살 만한 능력. 아, 참 말하면서도 어렵고 이게 논란될 말이란 건 알아요. 근데 논란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난단한 명에게도 이걸 말해야 될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 남친이 당신을 때릴지 안 때릴지, 이 남친이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이걸 아는 것도 능력이고. 이걸 모르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 또 나쁜 남자한테 맞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고요. 이 일을 그냥 사전에 없게 만들자고. 언제까지 그 피해자 옹호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보다 피해자 가해자를 기본적으로 안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자 때린 사람 100번 죽여도 흉악범죄 중 흉악범죄야. 여친을 비롯한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 쓰는 사람은 다 중죄, 진짜 끔찍한 범죄야. 당연히 그게 맞고 누구든 때린 사람은 처벌받는 건 맞아. 근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나 한번 만들어봐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보자고요. 안 맞는, 그러니까 자기를 때리지 않을 남자를 만나는 것. 착한 사람을, 진짜 영혼까지 착하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자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전 여친 중한명 데이트 폭력 피해자 돼서 입원하고 기록 다 사라졌다고 그 연락처. 나랑 사귀었을 때는 절대 안 만나고 나랑 평생 사귀면 평생 누구에게도 맞을 일 없어. 근데 굳이 나랑 헤어져서 딴 엄청 막센 문신 있고 외제차 타고 막잘 나가는 그런 아저씨 만나더니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죠. 아무튼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건 물론 그녀는 너무 괴로웠지. 괴롭고 끔찍한 일을 겪었어. 그 남자는 당연히 진짜 처벌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 든 생각은 이거죠. 그러게 왜 제일 안전한 날 두고 굳이 나가서 그런 나쁜 일을 당하지? 아, 그래서 진짜 난이 말로 논란이 생겨도 난이 말을 반드시 할 거예요. 자기를 안 때릴 남자 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데. 괜히 막 문신 많고 외제차 타고 막그막막 여친 많고 막 되게 경력 화려한 누가 봐도 막 배드 보이 누가 봐도 땡 끌릴 배드 보이를 만나서 80%로 안전하게 사느냐 아니면
10%로 맞을 일을 겪느냐, 차라리 100% 안전한 사람을 만나는, 100% 안전한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하,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난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 자기에게 피해를 안 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능력이야.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